수아 이웃집 수다의 수영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무거운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달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사육할 수 없는 동물인데요. 하지만 일본, 동남아시아 등 생각보다 많은 나라에서 개인이 수달을 키우는 모습을 SNS 등 다양한 매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와 서류를 통해 키우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로 인해 많은 수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반려수달의 붐이 현재까지도 일고 있는 일본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자생하던 일본수달은 1979년에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으며 2012년 일본 환경부는 일본수달이 멸종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 일본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수달은 누구이며 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작은 발톱 수달이라는 종인데요. 동남아시아에서 건너온 친구들입니다. 일본에서는 전문 시설이 아닌 가정 또는 동물 카페에서 수달을 키우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반려동물 수달에 대한 내용들이 각종 매체에 노출이 되면서 너도 나도 수달을 키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수달은 국제협약으로 국가 간 거래가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일본에 수입되는 수달은 30마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 많은 수요들은 어떻게 충족되었을까요? 바로 밀수입니다. 밀수란 세관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몰래 물건 등을 사들여오거나 내다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본은 전 세계 수달 밀수 1위 국가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매매 감시단체인 트래픽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년 동안 동남아 8개국에 밀수출하려다 적발된 수달은 총 59마리였는데 이 가운데 32마리의 목적지가 일본이었다고 합니다. 적발된 수달이 59마리라고 하지만 적발되지 않은 수달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수의 수달들이 밀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몰래 숨겨 들어오기 좋은 어린 개체였다고 하는데요. 이 작고 어린 생명은 작은 상자나 좁고 은밀한 곳에 숨겨져 이동되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해 이동 중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2018년 10월 수달 5마리를 허가 없이 일본에 무단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 어린 수달을 캐리어에 숨겨왔다 공항의 세관 직원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일본 수달 카페에서 21마리가 태어났다고 보고를 했지만 확인해본 결과 실제로 태어난 수달은 7마리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밀수한 수달을 국내 번식 개체로 세탁했던 것이었다고 조사됐습니다. 작은 발톱 서식지인 동남아 쪽은 더 심각했는데요. 2018년 트래픽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현장 불법 거래로 59마리가 적발이 되었고 그곳에 있던 수달들의 환경은 처참했다고 합니다. 언제 청소를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좁고 녹슨 철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쓴 모습으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온라인 불법 거래도 심각했는데요. 2018년 1월부터 4월 단 4개월 동안 총 560건의 불법 거래 광고가 게시되었는데요. 최소 743마리에서 1189마리가 판매용으로 관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식지 파괴뿐만 아니라 이런 무분별한 밀수를 막기 위해 작은 발톱 수달은 2019년 11월 말 기준으로 멸종위기 2급에서 1급으로 상향되었는데요. 그에 따라 일본의 수달 사육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제 이후에 국제적 상업 거래를 금지하고 규제 이전에 수입되거나 사육된 수달에 대해 일본 내 판매 또는 이동을 위한 사전 등록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는 금지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제 전 데리고 있던 개체에 대해서는 입수 과정의 합법성을 요구하지 않고 이후 일본에서 태어난 수달이라고 신고하더라도 정말 등록된 부모 수달로부터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밀수된 것인지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일본에서 태어났음을 증명하기 위한 DNA 검사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찍부터 국제적 멸종 위기종에 대한 법을 확실히 제정하고 실천하였는데요. 낮은 신고 기간을 두어 신고하게 하고 개인이 키워서는 안 되는 동물들은 동물원이나 수족 간에 양도를 하여 빠르게 안정화시켰습니다.
일본에서도 적어도 부모 개체와의 DNA 검사, 입수 경위서 제출 등을 의무하게 하고 적합한 환경에서 수달을 키울 수 있도록 심사를 엄격하게 하여 밀수된 수달이 일본에서 사육된 수달로 허위 등록되는 일을 막고 일본 스스로가 보여주기식의 규제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밀수로 고통받는 수달과 멸종 위기 동물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